계절이 바뀔 때마다 걱정되는 면역력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콧물이 훌쩍훌쩍 우리 딸아들 너무 걱정돼요. 피부가 울긋불긋 트러블 관리 쉽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? 배가 꾸룩꾸룩 긴장성 땡땡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겐비 스무스베리 요구르트 함께하겠습니다. 저는 쇼호스트 김진영입니다. 함께하겠습니다. 박민지입니다. 민지씨, 요즘 제가 몸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는데 네. 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럴수록 더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. 과연 계절 때문일까요, 그게? 나이 때문에도 있겠죠. 네. 제가 저거 있으면 뭐 이제 계란한 판인데요. 네. 나이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계절이 바뀌면서 환절기가 올 때 저는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환절기가 오면은 아무래도 그게 있겠죠. 이게 계절에 따라서 그 온도에 따라서 몸이 변화하고 적응해야 되니까 면역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쵸. 근데 그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그 변화가 조금씩 오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이렇게 뭐 피부 상태도 안 좋아지고 저처럼 장도 계속 안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네. 바로 우리 이 전체적인 장의 영향이 크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? 아, 정말요? 우리 장에는요 네. 유익균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면역력을 장담하고 있는 면역균이 무려 70%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많이요? 장난 아니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딱 듣고 편의점에 싹 가서 항상 먹는 게 있어요. 어떤 거요? 일단 요구르트 한잔 하고요. 게다가 또 요플레 또 이렇게 또 먹게 되는데 네. 첫날에는 좋은 것 같아. 근데 다음날이면 똑같더라고요.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. 이게 과연 장까지 살아서 가는 그 유산균이 있을까요? 그쵸. 이제 뭐 나나나나나나 이런 유산균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사실상 이런 장까지 가기도 전에 위에서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. 맞아요. 그 위산이 얼마나 독해요. 맞아. 그거에 버틸려면은 웬만한 유산균으로는 안 되겠죠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겐비사의 스무스베리 요구르트는요. 네. 일단 정말 튼튼하고 건강한 유산균들로만 만들었습니다. 네. 우리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. 스무스베리 요구르트의 가격과 구성, 50g 용량의 스무스베리 요구르트 총 7개와 전용 쉐이커를 같이 드리는 가격, 6만원입니다.